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 대통령 선거일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여론조사, 설문조사가 어지럽게 난무하며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성인들과 종교인들마저 마치 예언자라도 되는 양 발언하며 때로는 무당과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 가운데서 누구를 뽑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유익할까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잣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선택할 것입니다.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을,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통하는 사람을, 이념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이념과 일치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잣대로 지도자를 뽑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종류도 무척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내면과 생활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대동소이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슴에 품고 찬송가를 뜨겁게 부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은 욕망과 감정과 이념에 가장 잘 휘둘립니다. 더욱이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늑대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각과 행동, 말과 삶,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달성하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마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전 투구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21일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지형은 목사가 대통령 선거와 사중복음의 가치관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서를 발표하여 사중복음의 가치관에 따른 투표를 성결교인들에게 독려한 일은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생의 가르침은 사회와 역사에서 하느님 나라에 상반되는 우상숭배의 흐름을 배격한다. 미신적인 무속과 이단들, 특히 근래에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는 신천지 집단은 십계명의 제1계명에 근거한 중생의 가르침에 상충한다. 미신과 이단 집단에는 윤리성과 역사의식이 부재하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높은 사회 윤리의식과 이웃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빛진 사람이다. 성결의 가르침은 세속사회 현장에서 소집단 이기주의와 독선적인 엘리트주의를 배격한다. 경제적인 영역을 비롯하여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지 독점과 과점은 성결의 가르침에 상충한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성결의 사회적 영향력이다. 현실 사회가 배금주의와 물량주의로 가득한 것 같지만 사람다움의 가치를 믿으며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신유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갈등을 배격한다. 역사적으로 어느 인간 사회에서나 많든 적든 지역, 계층, 이념, 세대, 성별 간의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런 갈등을 당면시하며 고착화시키는 것은 신유의 가르침에 상충한다. 상생의 시장 경제를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제도를 발전시키는 일과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생태적 환경 윤리로서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은
신유의 사회 역사적 적용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재림의 가르침은 공의를 억누르고 짓밟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불의를 배격한다. 독재국가가 아닌 한 어느 사회에서나 사법구조가 사회적 공의를 지키는 보루다. 사회적 공의가 얼마나 성숙한가는 그 나라의 사법부를 비롯한 검찰 등 사정기관을 보면 안다. 어느 사회든 사법개혁과 발전은 지속되어야 하는 바. 이를 저지하는 것은 재림의 가르침에 상충한다. 법치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은 너나 할것 없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절박한 과제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중복음의 가치는 일반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정치라는 것이 그 나라 국민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인데, 사중복음의 일반 계시적 가치에 그런 길이 열려 있다. 21세기의 5분의 1을 지나고 있는 인류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문명사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대선을 치르는 각 정당과 모든 후보가 마땅히 멸사 봉공의 정신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도약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성결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선진들에게 물려받은 사중복음의 가치를 깊이 묵상하며 이번 대선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투표해야 한다. 사중복음의 사회적 적용은 성결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과 신앙인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신앙적 가치라고 본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작동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 사회 집단의 다양성이 협치로 승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도한다. 주후 2022년 2월 21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장 지형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 가장 높고 중요한 잣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야만 갈수 있는 내세의 천당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최선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는 거의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이래 세상 만물 가운데서 실현되어 간다고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실현하는 방법과 형태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좋은 지도자, 대통령을 뽑을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후자에 속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올바른 기준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가리키는 정치적 개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세상에서 이를 실현하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참칭하여 스스로 왕이나 지배자나 통치자나 심지어 독재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섬기고 인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이념과 매우 유사하며, 다행히 인류의 역사는 소수의 지배로부터 다수의 지배로 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마땅히 가장 민주적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인류가 물질적으로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 자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생존의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고루고루 두루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상생의 가치도 마땅히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굶주림과 결핍을 극복하고 개선해 온 과정도 보여주지만 그와 더불어 불평등, 빈부 격차가 날로날로 늘어나는 불행한 과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장의 가치와 함께 분배의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지혜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차별과 갈등이 사라진 곳, 즉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사회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고 모든 인간을 도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권력자, 지배자를 무조건 비난하시지 않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강자가 약자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곳에는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의 편에 서셨고 강자를 매섭게 질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든, 물론 거룩한 종교적 이유로도 그리스도인은 남을 차별하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하려는 자를 지도자로 뽑도록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입니다. 생명체와 인간이 출현하기 이미 오래 전부터 우주는 존재해왔고, 설령 인간이 멸망하더라도 우주는 더 오래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셨던 시절에는 오늘과 같은 심각한 자연 파괴와 환경 위기, 기후 위기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고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을 생생하게 증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연과 동료, 피조물을 아끼고 돌보며 그들과 공존하기를 애쓰는 자를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연적 실체만이 아니라 또한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실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이웃과 만물이 서로를 믿고 섬기고 사귀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보다는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이고 높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장려하는 자를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이 강의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